2016년 3월 14일까지 전라북도에 환자 임계점 실사를 위하여 86개소를 확정하였고 3호사단 항공대와 협력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보험부처 회의 공동 활용체계 운영 지침에 따라서 오늘 같은 이런 행사가 바로 본인에게는 가장 필요한 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건점의료기관인 원광대학교 우리 최두영 병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힘을 보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30분 이내에 모든 조치가 완료돼서 생명을 구제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뢰구 대절 6월 첫날입니다. 각타 헬기 출동식을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09년에는 경동기관 옥상에 헬기 착륙장을 구축하여 소방본부나 해양경찰서 헬기를 이용 이미 많은 응급환자 이송을 해왔습니다. 이 응급의료 헬기는 아까 정광희 대표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1년도부터 응급취약지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급병원으로 이동하느냐, 이송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테헬기 구축소에서 병원예상센터, 응급센터, 심내회관센터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가치, 그리고 병원 내에서 일주일 간의 회복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의료복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학사헬기 사업에 우리 원광대학교가 원광대학교가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면서 닥터 헬기가 우리 전라북도의 도입됨으로써 우리 도민들, 급상에 처한 도민들의 한 생명 생명이 정말 소중하고 더 빨리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굉장히 존경하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원광대학교 병원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의료체계가 또 완비돼서 양질에서 매출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거듭나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왔다 헬기 왔다 안전 관절로